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에 근무하는 박성철입니다. 오늘 CC에 관심이 많으시고 CC를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코리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액세스 코리아 사업 개요, 두 번째 오픈 액세스 코리아 리포지토리 구축 확산, 세 번째 오픈 액세스 코리아 포탈, 오픈 액세스 코리아 센트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 오픈 액세스 코리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픈 액세스 코리아 사이트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픈 액세스 코리아 리포지토리 개발과 오픈 액세스 거버넌스 체제 운영을 확립하고 오픈 액세스 코리아 사이트 기능 개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국내 지식정보의 아카이빙, 보존, 공유, 확산을 위한 오픈 액세스 콘텐츠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함이고요. 사업 추진 배경은 정부 3.0 정책에 따른 국가 지식정보의 발굴과 오픈 액세스 기반 환경 조성과 학술지 저작권의 정보 제공, CCL 정책 반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R&D 사업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년 국가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지식정보 개방과 주도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오픈 액세스 기반 지식정보와 공동활용 체제를 보급을 위해 오픈 액세스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2009년 오픈 액세스 기반 구축을 하였고 2010년부터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오픈 액세스 운영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리포지터리 업그레이드 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주로 하고 있으며 리포지터리 오픈 소스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오픈 액세스 코리아 리포지터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액세스 코리아 반응형 웹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 코리아 리포지터리는 오픈 액세스 기반으로 기관에서 생산한 저작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고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공유하게 개발된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소프트웨어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디스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한국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 액세스 코리아 리포지터리 구축 현황입니다. 2010년 오픈 액세스 코리아 리포지터리를 시작하여 현재 28개 기관에서 구축됐고 컨텐츠는 45만 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액세스 코리아 포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개 기관에서 45만 건의 데이터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픈 액세스 코리아 포털입니다.
다음은 오픈 억세스 코리아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억세스 코리아 포탈이 자료 검색 기능의 서비스라면 오픈 억세스 코리아 센트럴은 오픈 억세스를 선언한 학술지를 PDF가 아닌 XML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저널 서비스, 저널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오픈 억세스 코리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기관 협의회 워크숍을 통해서 그 신규 리포지터리 보급을 설명하고 기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신규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오픈 억세스 코리아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오픈 억세스 코리아 협약식에는 리포지터리의 보급 일정을 안내하고 신규 협약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오픈 억세스 코리아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 억세스 코리아 컨퍼런스입니다. 오픈 억세스 기반 오픈 억세스의 국제적인 동향과 사례를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오는 10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억세스 코리아 사이트 기능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억세스 코리아 포탈과 오픈 억세스 코리아 센트럴을 그 반응형 웹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최적화된 그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오픈 억세스 코리아 사이트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저작권 안내 시스템 개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르파 롬메오는 전 세계의 저널과 출판사에 대한 정보,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저작권 안내 시스템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저널과 출판사에 대한 정보,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억세스 코리아 그 기관들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오픈 억세스 코리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포지터리 설치와 보급 안내를 하며 각종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콜센터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오픈 억세스를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을 공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각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 정보를 국내외 확산 공유함으로써 기관 및 연구자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학술지 자유로운 유통과 쉬운 접근을 위해서 오픈 억세스 코리아를 지속적으로 확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